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좌파 독재 음모 저지하자. 가차없고 무자비한 집권 여당과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제1야당에게 희망은 없다. 집권 여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 야합 집단들은 가차없고 무자비하게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 비례대표제를 본회의에 올리고 상정해 통과시킬 기세이다. 무기력하고 투쟁력 없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싸우는 신용만 하기 여념없다.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이 무자비하고 악랄한 좌파 독재 정권의 정치를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친북 주사파 정권은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도착 빨갱이 나라를 겪게 하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 완성을 하려 하고 있다. 우리가 결사적으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지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2018년 6.13 지방선거로서 지방 권력이 모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반역적인 9.19 군사 합의로 안보는 모두 허물어져 있다. 올 3월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 교체는 이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쪽으로 완결되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인적 구성도 이미 장악됐고 공수처가 설치되면 판검사까지 장악될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로 인한 사업부 좌파 독재 완성, 연동제 비례대표제로 인한 입법부 좌파 독재 완성, 문재인의 행정부까지 완전 무기란 좌파 독재가 완성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으로 탈바꿈 완결되는 것이다. 우리의 저항, 우리의 투쟁에 있어서 지금이 결정적인 때이다. 싸워야 할 때 싸울 줄 알아야 한다. 좌파 독재 음모 공수처를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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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까지 입법 독재로 만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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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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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 비리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자. 끌어내자, 끌어내자, 끌어내자.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우리 공화당,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승리의 그 순간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2019년 12월 12일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조원진, 공동대표 홍문종, 천만이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이규택, 허평환 서석구, 우리 공화당 당원 및 본부 회원 일동,